네, 안녕하세요. 대기업 지라시입니다. 여러분들이 대기업 취업과 관련해서 궁금해하는 모든 것들을 샅샅이 낱낱이 밝혀드리는 대기업 지라시. 한 가지 말씀 양해드리고 싶은 건 저희 절대로 이 내용에 대해서 팩트 여부를 저희가 책임질 수는 없기 때문에 호기심과 재미로 들으시고 참고하시되 절대 법적으로 고소하시거나 법적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지만 틀린 얘기를 하지 않는다는 거. 아, 그렇죠. 이제 2편, 이제 자격증 편. 아, 요즘 이제 사람들이 자격증 진짜 많이 따려고 노력하는데 자격증을 따는 것이 정말 도움이 되느냐? 도움 되죠, 확실히. 없는 것보다 무조건 있는 게 낫다. 근데 있는 게 낫는데 이거 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면 또 그것도 더 별로다. 그렇죠. 네. 아, 여기 되게 그 써본 사람이 있네요. 이력서에 IT 활용 능력을 묻는 칸에 MS, 워드, 엑셀, PPT 각 상세 설명은 어떻게 써야 하나요? 못 쓰죠, 못 쓰죠. 쓸 거 없죠, 솔직히. 뭐 잘 쓴다고 해야죠, 뭐. 네. 이거 그냥 보통 상중하고 나와 있는데 상상상. 네, 근데 다 뻥치죠 상상상으로. 네. 이거 뭐 그리고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제 인사팀에 이런 사람들 자체가 이제 요즘 애들은 다 이 정도는 쓸 수 있겠다라는 가정하고 이제 뽑는 거죠. 네, 무조건 상으로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자격증도 되게 이제 그냥 일반 자격증 있잖아요. 뭐 한국사, 한자, 한국어, 뭐 IT, 뭐 모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솔직히 이제 대기업 분들의 말씀에 의하면 이제 아무래도 직무 관련 자격증과 이제 이런 자격증들은 확실히 좀 갈린다고 하기는 해요. 네. 직무 연관된 건 진짜 좋아요. 왜냐면 어차피 지금 건설에서 얘기하면 건설 안전이나 산업 안전 기사 이거 있으면은 들어오면은 월급도 한 2만 원 줘요. 오, 네. 2만 원이면 크죠. 네, 2만 원 주고 뭐 이게 더 올라가면 더또 있고 그다음에 뭐 유통이나 물류 관련하는 사람들은 물류 관리사나 유통 관리사 있으면 당연히 좋죠. 그럼요. 지원동 쓸 때도 땄다 이러면 그러니까 바로 준비를 미리 한 느낌 들잖아요. 네. 네. 준비를 그렇죠. 미리 한 느낌 되니까. 그렇죠. 나중에 한번 특집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대기업 이제 그 서류 쪽에서 나오는 시스템이 보면 그냥 일반 배점으로 주는 방식과 약간 예를 들면 이제 토익이 뭐 10점 만점이고 뭐 학점이 10점 만점이다 뭐 이런 식으로 배점 기준이 적용이 된다면 이제 어느 정도 일정 수준만 넘으면 이제 다 아무것도 분별력이 없는 시스템인데 그렇지. 자격증 이쪽이 이제 가점 방식으로 되기 때문에 이제 1점, 2점을 금방 올릴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 자격증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 학점이나 뭐 학력이나 이제 뭐 전공이나 이런 자기가 바꿀 수 없는 부분에서 이제 좀 점수를 깎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자격증을 필히 따시는 것이 정말로 좋다고 말씀을 하시네요. 연관이 없는 자격증도 올리면 가점 받을 아니 회사에서 좋아하는 자격증. 그건 좀 다른 거예요. 회사에서 좋아하는 자격증. 은행을 쓰는데 막 유통 관리사를 쓰면 들어와요. 금융 3종 이런 거. 회사에서 좋아하는 자격증이 있어요. 회사에서 좋아하는 자격증. 산업별로, 회사별로, 직무별로 또 있다는 점. 네, 그런 것까지 다 얘기 드리기에는 좀 저희가 찌라시가 아닌 것 같고 네. 자소서 특강 같은 데서 들으시면 네,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취업 단기 자소서 특강도 해요. 네. 자단기요? 그리고 자단기도 있죠? 그럼 아, 그럼요. 저희 자단기도 있어요. 자격증 단기 학교에서. 저 자단기에서 금융 3종. 없는 게 없어. 아니, 없는 게 없습니다. 없는 게 없는 것이 자단기의 특징입니다. 아, 여러분 지금까지 광고였습니다. 뭐 자격증 관련된 기업 찌라시 같은 건 재밌는 거 없으신가요? 전혀 관련이 없는 건가? 자격증은 생각보다 어떤 분야라고 보면은 사람들이 잘 몰라요. 예, 네, 근데 막상 아까 들어보니까 회사 들어가서 놀랬다니까요. 회사 들어가서 아까 산업안전기사 이런 것들 따니까 월급 2만 원 더 주고 그러니까, 두 개 따면 세 개 4만 원 더 주고 오 이런 것들 너무 놀래가지고 사람들이 들어가서 많이 땄거든요. 다른 업계는 없나요? 아, IT 업계도 있죠. 이게 정보처리 기사냐 뭐 정보처리 산업기사냐 이런 거에 따라서 그 이제 초급 중급 공급 이렇게 나눌 때 네. 달라요. 네. 그걸 딸 수 있는 또 연한이 있어요. 시간 연한이란 게 경력이 최소한 몇 년 이상 돼야 시험만 붙는다 따는 게 아니고 그런 이럴 때 이제 이과가 좋은 게 이과는 학교 다닌 것도 경력으로 쳐주기 때문에 그거 포함해서 카운팅 되는 거죠. 학교 다니면서 자격증도 따야지만 뭐 졸업할 수 있고 이런 거 그런 것도 있고 아, 여러모로 느끼는데 정말 문과생들은 참 근데 문과생으로 치면 딱 기업이 그 업종이 두 개 있는 것 같아. 이퀄되는 그런 자격증. 뭐 그래서 은행은 금융 3종 그렇죠. 이미 있고 그리고 유통은 유통관리사 그렇죠. 같은 거 있어. 근데 나머지 기업 같은 경우에는 딱 하면 떠오르는 자격증 같은 게 없어. 애들이 되게 많이 고민을 하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지금 사회조사 분석사를 따야 되는지 커말 1급을 따는 게 어떤 게 이 회사에 더 경쟁력 있는지 같이 짜잘한 걸 되게 많이 궁금해가지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회사에 이제 여기서 현직자 얘기를 또 들어봐야 되는 게 현직자들한테 물어보면은 그 회사에서 지금 중시적인 자격증 그 쉽게 말해서 회사 내에서 뭘로 자격증을 쓰냐면은 승진할 때 가점을 주는 방식을 먼저 네. 쓰거든요. 그때 승진할 때 가점 받는 자격증들은 대부분이 취업할 때도 가점을 받아요. 아, 그거 되게 좋은 정보네요. 그렇죠. 현직자분들 이것 좀 꼭 알려주세요.
갑자기 얘기가 끊겼네. 정말 라디오 방송 같아. 정말 라디오 방송에서 막 하는 멘트인 것 같아요. 네, 이제 결론적으로 따지면 이제 정리하면 자격증은 가점 방식이기 때문에 배점 방식이 아닌 가점 방식이기 때문에 따면 따수록 되게 좋다. 일반적인 자격증보다는 직무 관련 자격증을 따는 것이 좋고 회사가 좋아하는 자격증은 이제 진리의 케바케다. 네, 그 정도로 맞습니다.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 덧붙여서 승진 때 그 적용이 되는 가산점들이 채용할 때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된다라는 거. 무조건 그런 자격증이 있어서 좋아하거든요.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산업기사랑 왜 건설안전기사는 건설업체에서 좋아할 수밖에 없냐면은 이게 이제 관공 그게 쉽게 말해서 나라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참여할 때는 그 회사별로 이제 점수가 필요한데 그 점수에 들어가는 요소가 직원들이 이런 자격증 몇 개 갖고 있는지를 점수로 환산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직원들이 이런 자격증을 많이 갖고 있으면 많이 갖고 있을수록 무조건 유리하기 때문에 네. 그런 쪽으로 제도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죠. 네. 그렇군요. 맞아요.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점점 찌라시가 여러분이 재웠을 땐 점점 특강이 되고 있어요. 네. 아, 찌라시스럽게 했는데. 원래 이런 거 되게 궁금해요. 나 네? 내가 이 자격증 따고 싶은데 어떻게 더 도움되는지 애들 입장에서 이게 그렇죠. 시험만 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8만 원 정도 들고 막 다 돈이 자격증은 그렇죠. 그렇죠. 다 돈이죠. 다 돈이기 때문에 네.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율을 내고자 그렇죠. 하는 게 모든 취준생들의 바람이기 때문에 네. 그렇죠. 결론은 자격증이 되게 중요하다는 점. 이제 안 중요한 게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왜냐면 여러분들 착각하는 게 계속 이제 취업 준비한다 취업 준비한다 이랬는데 막상 여러분들 취업 준비하면서 하는 거 별로 없을 것 같다는 게 제가 본 바거든요. 그 취업 예 네, 그러니까 취업 준비를 한다고 하면 이런 것들 하나하나 정해놓고 좀 준비해보면 제가 봤을 때는 물론 한 달이면 너무 빡세지만 한 두세 달 가지고 준비를 하면 제가 봐서 충분히 그 회사에 뭔가 들어가 붙을 확률이 엄청 높아지는데 아, 그럼요. 네, 너무 뭐 어떻게 보면 취업 준비 말만 안 되고 한 회사만 쪼개보세요. 한 회사만 쪼개보면 한 회사에 얼마 시간 써요. 그 시간 쓰고 이렇게 붙으려고 하는 거 자체가 약간 좀 아쉬운 거죠. 이제 그러나 이제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현실은 7, 8월 달에는 토익 점수 공부하느라 정신이 없고 이제 9월 달에 자수 그러다 보니까 정신이 이제 없고. 뭔가 없어서 바로바로 네. 가는 느낌인데 맞아요. 버릴 수가 없으니까 모든 사람이 미래다 기업도 버릴 수가 없고 설탕집도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버릴 수 없으니까 삼대집은 더더욱 버릴 수 없고 다 없으니까 아무래도 다 써야 되는 거죠. 안타깝다. 그러면 안타까워요. 진짜 그러면 알다시피 자기만의 색이랑 강점이 안 나오니까 그쵸. 이게 그러니까. 더 아쉬운 건데 네, 맞아요. 오히려 효과 반감될 텐데 또 뭐 볼까요, DJ님? 제가 어느 순간 DJ 됐어요.